야, 지난번에 그 재중이 김재중이가 희철이 형 친하다 뭐 이런 얘기도 안 꺼냈지. 근데 희철이 형 너무 좋다고. 나 워낙 친해. 아 그래? 얼마 전에도 만나서 이거 엄청 먹었지. 어, 재중이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. 나중에 한번 나오라고 그래. 완전 당당. 아, 미안. 지금 재중이한테 전화하려다가 우리 술들이들 쪽에 온 거 지금 눌렀는데. 형 지금 잠깐 재중이. 어 오케이 내가 하자. 아유 참 별수리가 너무 경만선. 야 뭐야. 어 중아. 아 딱 받으니까 끊기네. 아 그래? 나 지금 상렬이 형이랑 있는데. 상렬이 형이랑 너 얘기하다가. 형님. 어 재중아. 아 형님. 어우야 엊그저께 통화했잖아 재중아. 형님. 근데 내가 그 얘기했거든. 형 재중이가 술 진짜 잘 먹는다. 나 재중이랑 먹다가 진짜 간다. 진짜 큰일 난다. 그랬더니 상렬이 형이 야 재중이 애기 아니야? 애기 이러는 거야. 분유 좀 먹으러 와. 야 너가 상렬이 형 좀 으쌰으쌰 해줘라. 야 상렬이 형 취하셨어 지금. 재중아 상렬이 형이 우리나라 넘버원 아니야? 멋쟁이로도 그렇고 그지? 아 당연하지. 야 재중아 근데 저 뭐 딴 게 아니고 난 뭐 술로 뭐 자랑하는 사람 아닌데 야 요거 턱받이가 와가지고 자꾸 뭐 먹여달래네. 응? 형님 전 언제 불러주실 거예요? 재중이 드라마 끝나면 형 한번 불러. 아 당신이 허락하면 언제든지지. 야 근데 네. 너 저 주사 없지? 희철이처럼. 아 저는 희철이 형. 나 미치겠다 진짜. 희철이 형도 주사 없어요? 아니 잠 바꿔치기하고 막 이러던데. 와 나 미치. 버리더라고 술을. 자기 프라미스 있다고. 너 드라마 다 끝나고 한번 나올 때 파이팅 하든가 따로 한번 파이팅 하든가 하자. 아 좋아요. 어, 야 너무 고마워. 아니에요. 어 중아 따로 문자 할게. 아 고마워요. 어 만나 재중아. 형 얘가 바로 얘기하잖아. 어 희철이 형 주사 없는데 바로 얘기하잖아. 그 말은 뭐겠어. 형이 주사가 있는 게 아닐까?